송중기 위원님보단 나아요. 아, 그렇습니까? 뭐 그건 왕년이잖아요. 아무래도 뭐 준기 형이 최근에 작년에 태양의 후예라는 작품으로 굉장히 뭐 큰 성공을 거두셔서 또 이렇게 또 연결짓는 질문을 해주시는 것 같은데 그때 이상으로 어떤 끈끈한 우정 그리고 끈끈한 인연이 다뤄질 것 같고 또 고경표 씨랑 호흡을 맞춰본 결과 굉장히 흥미로운 관계, 인물 설정들이 표현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. 다채로워요. 아주 풍부해요. 이게 뭐 단선적이거나 뭐, 너무 눈에 빤히 보이는 게 아니고 굉장히 흥미롭게 이 풍부함을 향해 나아가는 작품이고 인물들인 것 같아서 그 부분에 크게 기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전 한세주만큼 까칠하진 않아요. 아, 잘 알고 있죠. 하지만 내면은 조금 비슷한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. 뭐 물론 드라마를 보시면 많은 부분 이해하시겠지만 그러한 외피 안에 감추고 있는 혹은 그 안에 내재되어 있는 이 한세주라는 친구의 어떤 마음 내면 같은 부분들을 굉장히 많이 공감하고 이해하면서 표현에 도움을 받으면서 연기하고 있습니다.